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주간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오늘은 상주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상주시는 빼어난 산수와 옛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지역인데요. 경천대와 큰 암석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문장대는 천혜의 관광 자원입니다. 다양한 관광지와 특산품인 곡감으로 유명한 상주입니다. 그럼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사육지역 및 기후 조건 등 관리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상주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양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양봉협회 상주시지부에서 요청이 들어와 1부, 2부, 3부로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양봉을 하는 농업인이라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여름철 사양 관리 방법 양봉의 방향성과 미래 꿀벌 병해충 및 질병 관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꿀벌은 대자연의 기후 조건에 민감하므로 사육 지역의 기후 조건과 주변 환경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신의 꿀벌 사육 지역 및 기후 조건 등에 맞는 관리 기술을 개발해 본인만의 꿀벌 관리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상주 방송 아나운서 정혜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주군 사회단체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성주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성주군 사회단체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7월 16일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병환 성주군 수를 비롯해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장과 도군의원,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 임원 및 관내외 사회단체장 등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취임사, 내빈 축사 및 격려사,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성주군 협의회장으로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 제11대 여상훈 회장은 건전하고 바른 지역사회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단체협의회가 지역의 길잡이와 디딤돌이 돼 선도적 역할에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전했고,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가 우리 지역민의 염원인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를 지역성장의 기틀로 발판 삼아 우리군과 함께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북도가 국내 백신 산업의 도약을 위해 백신 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백신 기술 개발 현황과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 전략을 주제로 자유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경북도는 12일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에서 경북 백신 산업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담은 경북 백신 산업 발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백신산업 클러스터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백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유치를 시작으로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개소,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건립,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백신산업 기반 다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천시와 경상북도는 유한킴벌린 김천공장에서 3만 6천 톤 규모의 화장지 생산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김천 g m t v 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투자 협약은 김천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유한킴벌리가 430억 원을 투자해 1,800평 규모의 프리미엄 화장지 생산 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한킴벌리 주식회사는 지난 50년간 위생 건강과 문화 발전에 큰 변화를 이루어왔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혁신을 통해 생활용품 시장 점유율 1위 달성과 18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기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국내 화장지 원단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주시가 주민 주도형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마을 복지 계획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영주미디어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영주시는 14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 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읍면동 마을 복지 계획단 발대식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을복지계획단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찾아내 함께 논의하고 계획한 후 실행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주민주도 모임입니다. 발대식에서는 마을복지계획단 선서를 시작으로 우리 마을 복지계획 우리가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의 특강이 이어졌고 이날 참석한 장욱현 시장은 앞으로도 마을복지계획단과 함께 영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북행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경북행복재단은 경북도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책임성 등 지속적으로 증진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설립된 보건복지 전문기관입니다. 경북행복재단은 지난 14일 새마을 룬동테마공원 다목적 홀에서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운 합창단과 요요 공연단의 식전 행사로 시작된 일부 행사는 행복나무 기념식수, 표창 및 감사장 수여, 비전 레이저쇼, 언택트 영상통화, 부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복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복지 경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각 지역의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경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